홍실아, 어쩐 일이야? 연락도 없이. 너 애들한테 한 말들 다 사실이니? 아니지. 애들이 너랑 나랑 너무 친해서, 그래서 너랑 나랑 우리 사이 질투해서 없는 말 만들어낸 거지. 홍실아. 아니지. 아니지. 나는 그게 아니고, 너랑 나랑 사돈 잘못 맺었다가 우리 우정이 깨지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쁜 놈처럼 살해당한 게 그게 찝찝해서 우리 다혜랑 네 아들 결혼시키면 그 불길한 기운이 네 집에 들어올 거만 결혼 반대한다고 했어 안 했어? 대답해! 홍실아, 홍실아, 미안해 홍실아, 미안해. 어떻게 네가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그럴 수 있어? 어떻게? 홍실아, 미안해. 내가 다 잘못했어.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. 내 남편을 아침에 그렇게 보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옆에서 다 봤으면서 내가 어떻게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어르신, 제 남편 그렇게 죽은 게 제 잘못인가요? 제 딸 잘못인가요? 우리 아들 잘못인가요? 아닙니다. 다혜 아버지 그렇게 만든 그놈이 나쁜 놈이지요. 그러니 진정하세요. 네? 은영이 너 잘 들어. 이젠 내가 싫어. 우리 다혜야, 절대로 네 아들하고 결혼 못 시켜. 절대로. 그리고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. 어르신 죄송합니다. 아이고 세상에, 이 노릇을 어쩌면 좋아. 내 홍실아. 내 홍실아. 아이고 세상에, 이 노릇을 어쩌면 좋아.